합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란 말이죠. 대리는 누구냐?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 이거 가져갑니다. 자, 대리의 본질에 가지고 본질에 관한 학설이 나오죠. 가입해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2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표가 나오는데 우리는 법인이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는 의미가 없어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자입니다. 자, 사자는 뭐냐면 지금 우리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116페이지 보고 있죠. 그죠? 왜 아까 넘었는데. 사자는 뭐냐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거를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해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사자예요. 자, 본인이 뭘 했냐면 의사를 결정했고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거나 상대방에게 표시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자라고 해요. 따라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사자인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그랬으면 그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전에 와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살 것인지 스스로 뭐예요? 의사를 결정하고요. 얼마에 구입할 것인지 스스로 뭘 해요? 의사를 결정하니까. 근데 만약에 네가 대전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 1203호를 3억 5천에 매입해라. 그럼 대리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다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죠. 어떤 아파트를 산다고요? 크로바. 갑이 결정한 거고. 얼마에 산다고요? 3억 5천. 갑이 결정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것은. 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민법 117조가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의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사자는 아무런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한 거죠? 본인이. 따라서 사자는 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자는 무엇도 필요 없냐면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아, 그 다음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의사 결정할 일이 없는 사실행위 대리 허용되지 않고요. 법률행위가 아닌 불법행위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에 한해서만요?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이 돼요. 이유는 뭐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이에 반해서 사자는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사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허용이 되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자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자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그 여행을 제가 참 많이 다니는데 여행을 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자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참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사회적 헤게모니는 여성이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남성이 진취적이고요. 여성이 좀 진취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20대를 보면은 오히려 여성이 더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야를 가든 간에 여자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어느 분야를. 근데 우리 때는 여자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행을 가도 오히려 젊은 총각보다는 젊은 처녀들이 더 여행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 뭔가 좀 자각을 해야 돼요. 자꾸 뭐죠? 그냥 혼자 게임하고 있고, 혼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고, 혼자서 뭐요? 사회 욕하고 있고, 뭐 군대 간다고 나 짜증내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계속해서 뭐요? 이제는 여성에게 밀리는 이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보면 그런 거팍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자 혼자 여행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모들이 아우 여자 혼자 여행 가 보낼까? 부모들이 가지 말라고 되게 지랄거렸겠죠, 그죠? 그래도 여행 오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이 더 진취적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걱정이 좀 있어요. 그거 막 제가 대학에서도 제가 수업을 올해는 안 하는데 해 보면은 이렇게 개강 파티나 졸업여행 쫓아가잖아요. 가 보면은 아 분위기가 아주 거지 같아. 그러니까 이유는 뭐겠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미래가 뭐죠? 암울하니까 뭐 취업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런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취직된다 해서 이제는 평생 직장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분위기도 거지 같고 막 그러니까는 막그 아유 아무튼 뭐좀 이상해 요새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행복하게,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장땡입니다. 자꾸 뭔가를 억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하다 이게 나왔지? 대표지 프로 오케이. 대리와 사자의 차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에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사자의 경우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 그래요? 대리에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대리입니까? 사자에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예요? 본인이니까. 따라서 하자,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대리에서는 누굴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자에서는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겠죠.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나요? 맞아요. 그죠? 자, 왜냐하면. 자, 대리에서는 법률 행위 하는 게 누구예요? 대리니까. 대리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 필요 없고요. 행위 능력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의사를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대리니까. 법률행위를 하는 건 누구의 대리니까요. 그렇지만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 필요하고요. 사자에서 본인은 뭐가 필요하냐면 행위 능력이 필요해요. 왜요? 의사결정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고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거 외울 문제 아닙니다. 이거 외우면 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죠?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로 다루어지나, 예를 들어서 갑이 3천만 원에 팔겠다고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을이 병한테 가서 3천 원에 팔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뭐가 된 거예요? 불일치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착오로 다루어지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자, 의사결정도 의사표시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니까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되어 있다면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닌 거예요. 대리인은 누가 의사결정하는 거죠? 대리인이.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앞뒤가 뭐하고 있어요? D 바뀌었죠. 대리인은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대리인에게는 뭐죠? 의사 능력이 필요하고요. 사자는 누가 의사 결정했죠?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므로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나? 맞나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 사실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지만 사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허용이 되므로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사실행위나 불법행위겠죠.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간접 대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포도를 판매해야 되는데 직접 팔기가 어려우니까 의뢰라는 상인에게 내 포도 팔아주셔. 포도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포도를 뭐죠? 갖다 주겠죠. 그러면 을은 요 포도를 자기 가게에다 놓고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지 것처럼 팔죠. 다시 말하면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병이 나타나가지고 포도 1kg만 주세해서 을과 병이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아둔 포도를 병에게 뭐하게 돼요? 인도해 주게 되고요. 병은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을에게 주거든요. 근데 특징은 을이 병으로 받은 돈은 지 돈이 아니에요. 을은 갑에게 그 대금을 전달하고요. 그 대금에서 뭐만 띄게 되냐면 수수료만 띄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을 받지만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의 경우에는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을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을과 병이 매매 계약했을 때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가 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 거죠?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한번요. 을이 갑을 대리해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은 누구한테 줘요? 갑이 병에게 주는 거고요. 이전 등기 누구한테요? 병이 갑에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효과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 대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접 대리라고 하는데 반해서 간접 대리는 이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가 되고 을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간접 대리는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무슨 말이라고요? 돈을 받아도 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지 것처럼 판단 얘기죠. 법률행위라고 그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게 기속하였다가 포도를 인도해주고 대금을 받는 건 누가 해주는 거죠? 을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간접대리라고 하고요. 예컨대 위탁매매가 대표적인 뭐죠? 간접 대리가 됩니다.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요.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뭐로 나오냐면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X로 만들어요.
타인의 계산을 자신의 계산으로 바꿔서 뭘로요? X로 만드니까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점유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뒤에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기시면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일단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됩니다.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가 다 대리가 허용되느냐? 아니다. 제외되는 게 있다. 가족법상 행위죠.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타인이 대신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의사결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법률행위 중에서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양가리 2번에서 준법률행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준법률행위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대리가 뭐 되지 않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와 같은 의사표시와 유사한 준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가 유추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의사의 통지나 간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무엇과 유사해요?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돼요? 유추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 종류에서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땅좀 살래? 다시 말하면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임의대리.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돼요? 법정 대리가 되고요. 하단에 능동 대리와 뭐가 나오죠? 수동 대리가 나와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뭐예요?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은 뭐예요? 수동대리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데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뭐예요? 받는다는 말은 대리인이 뭘안 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수동대리 경우에는 오히려 누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결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리의 본질은 뭐예요? 능동대리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기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놓고 이해하시면 또 문제 틀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 거죠.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할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다. 능동대리가 뭐요? 주된 것이고 수동대리는 뭐요? 부수인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뭐죠?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겠죠. 그 다음에 제2절 대리권에서 대리권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권리는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면 남을 위한 것은 뭐냐? 권한인 걸. 그래서 날 위한 것은 뭐예요? 권리. 타인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누구한테 효과가 귀속돼요? 갑에게. 그럼 대리권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뭐로 해야 됩니까? 권한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냐면 법률 규정이에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읽어보지도 마세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넣는 이유는 뭐냐면 교재가 후졌다라고 그럴까 봐 넣는 것뿐 얘기죠.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법정 대리권. 우리는 뭐예요? 친권자 후견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는 2번 임의 대리권이죠. 자, 임의 대리권은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이 뭐죠? 임의 대리권이어서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죠? 숙권 행위인 거죠. 그냥 넘겨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숙권 행위 성질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갑이 을에게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 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숙권 행위거든요. 그러면 갑이 뭘 원하고 있냐면 아파트를 사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숙권 행위는 명백히 뭐예요? 의사 표시예요. 법률 행위인 거죠. 근데 이 숙권 행위를 계약으로 볼 것이냐, 단독 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에 대립이 있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숙권 행위를 뭐로 이해하냐면 단독 행위로 이해를 해요. 그 말은 대리권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요.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뭐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그랬더니 을이 싫어 짜샤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을은 이미 대리인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뭐죠? 단독 행위로 보는 견해고. 싫어 짜샤 그러면 을은 대리인이 아닌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뭐죠? 계약으로 보는 견해고요. 상식은 뭐처럼 보이냐면 계약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통설이 단독 행위로 보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대리인은 뭘 필요 없습니까?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리권을 주는 숙권 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서요.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제한 능력자는 실질적으로 뭐가 될수 없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뭐할수 없어요? 승낙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될수 없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민법 117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리권을 주는 숙권 행위는 뭐죠? 단독 행위이고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고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 숙권 행위의 성질에서 가 해가지고 통솔은 단독 행위로 이해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나번입니다. 자, 대리권은 갑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과 우리 서로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갑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들을 통칭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나예요. 그다음 4번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초적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인데, 기초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됐더라도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무인성설이고요. 기초 내부관계 해소가 되면 숙권행위도 바로 무효가 된다,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유인성설인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하냐면 무인성설을 취해요. 따라서 기초 내부관계가 뭐가 되더라도, 해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첫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를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례입니다. 자, 먼저 판례를 좀 이해하죠. 이 판례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갑이 을과 만나서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근데 갑이 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장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받아가라. 그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뭐 한 거죠? 숙권 행위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에서 병으로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판례 한번 읽어봅니다. 길지만 다 읽어볼 거예요. 핵심 판례입니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어 무효라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처분한 제3자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 충당한 부분에 뭐가 돼요? 한정되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자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뭐예요? 무효예요. 근데 이것이 무효면 숙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준다는 거죠. 얘만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무효라도 숙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숙권행위는 여전히 뭐한 거예요? 유효한 것이고, 을은 적법한 뭐예요? 대리님으로 이 매매계약은 뭐죠?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병이 이전 등기를 했다면 합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 뭘 취하고 있는 거죠? 무인성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읽어볼까요?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매매도 뭐죠? 적법하게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또 사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례.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위임 계약을 했어요. 위임은 뭐죠? 계약입니다. 그러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뭘 했냐면 숙권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을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예요. 이 사례도 중요합니다. 첫째, 을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숙권행위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하는 숙권행위는 뭐이기 때문에? 반독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위임은 계약이기 때문에 미성년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임 계약이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하는지 숙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적법한 뭐인 거예요? 대리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위임 계약을 하면서 숙권행위를 했는데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을은 숙권행위 자체를 미성년인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니까. 다만 위임은 계약이기 때문에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지만 위임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주죠? 숙권행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을은 여전히 뭐죠?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거, 요 관계도 좀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 밑에 3번 숙권행위의 상대방과 방식 무제한입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따라서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우리 판례 때란다면 백지 위임장도 유효한 뭐죠? 숙권행위로 이해합니다. 4번 숙권행위 철회 법률행위 대리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철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